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지 79년이 되는 2024년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한 독립단체의 경축식 보이코트, 민주당의 가세, 서로 다른 목소리로 정치화한 행사들. 미래를 보고 달려도 부족한 마당에 도대체 뭘 위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는지 나라의 최고 경산날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이지만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통일 구상을 바꾸는 8.15 독트린인데 어제 저희가 먼저 전해드렸던 것처럼 북한 주민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입니다. 태극기 배지와 취임식 때문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경축식장에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은 25분간의 경축사에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력으로 확장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첫 번째 단계로 제시했던 30년 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다른 새 통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자유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요소로 가짜 뉴스를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통일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 주민, 즉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통일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8년간 출범을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북한 자유펀드를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당국이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 간 통신은 지난해 4월부터 끊긴 상태인데 윤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제안한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정부 관계자는 대화협의체 설치에 대해 현재는 끊긴 연락채널 복원이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추가 메시지를 낼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대북전단을 이유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가장 신성한 존엄과 권위의 도전에 나선 쓰레기들과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통지문을 보내자 다음 날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를 비롯해 동서해 군 통신선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에 나선 건 북한 주민 사체 발견이나 북한의 댐 방류 등 실무적 소통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북미 대화를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과 담판을 지으러 핵 군축 협상을 하러 나올 가능성이 다만 북한 김정은이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전환한 상황이어서 바로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경축사엔 남북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하는 기존 3단계 통일 구상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통일 전략이 담겼습니다. 새 통일 비전과 전략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북한에 왜 대화를 제안했는지 고려대 남성욱 교수 모시고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개된 걸 8.15 독트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아니었습니까? 좀 다른 겁니까? 네, 94년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여야 합의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고요. 네. 3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 인권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수정 보완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토대로 하면서 337 전략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 네.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337 전략이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3은 비전입니다. 아주 강하고 자유와 혁신이 있는 나라.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전략은 자유주의 이념을 강조하고요. 북한 주민들도 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공조, 민족공조 갖고는 통일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거고요. 일곱 가지의 이제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네. 그 액션 플랜 중에 하나가 실무 차원의 남북 대화협의체를 오늘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오늘 경축사에 담긴 내용을 보면 북한 정권이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2,500만의 주민도 우리 한민족이라는 뜻이죠. 네.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상당히 낙후돼 있었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누리는 자유 가치를 우리 남측만 누려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려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이번 통일 독트린의 어디언스, 청중은 또 북한 주민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 그러면서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제안했는데요. 오히려 이게 북한 정권을 좀 자극해서 주민 통제 를 강화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은 북한 정권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하겠지만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한다면 북한 당국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일단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에 그럼 대화를 제안했는데 뭐 실무적인 대화 협의체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북한 정권이 당장 호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 만에 뭐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은 아니지만 실무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김정은 정권도 남측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다양한 계산을 하고 아마 11월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면 혹시 뭐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면 남북 대화도 그거에 맞춰서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부가 대화 협의체를 제안한 게 미 대선 이후에 뭐 미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에 좀 자락을 깔았다 이렇게도 보던데. 네, 뭐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예. 뭐 당연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북 대화가 열릴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미북 간의 말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뭐 남북 대화도 자연히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2.0 지속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뭐 미북 대화가 단기간에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렇다면 북한은 역시 대화 상대가 남측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오늘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모든 걸 염두에 두고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볼까요? 이 괜찮았고 그 기시다 총리하고도 나름의 성과를 냈는데 다 바뀌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국제 정치도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 영원하지 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이제 퇴임하고요. 결국은 새로운 후보들이 나올 텐데 아마 자유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의 3국 협력은 어떤 지도자가 와도 네. 그들 국가의 국익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정례화되고 제도화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경축사에서 일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8.15 경축사는 대일 메시지, 대북 메시지가 보통 균형 있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에는 이제 대일 메시지가 빠져 있는 것이죠.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한일 관계가 충분히 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기시다 총리가 두 차례나 방한을 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뭐 독트린 추진에 혼선을 빚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미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네, 오늘은 통일 문제에 집중하는, 그래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과의 과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미래 사회의 지향, 즉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한일 관계 발전에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윤 대통령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절 경축식마저 정치가 우선시되면서 일부 단체는 공식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를 되찾은 날인데 순국선녀들이 이 모양을 보면 뭐라고 할지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공식 기념식과 별도 기념식은 어떻게 치러졌는지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입장합니다. 양궁 금메달 3관왕을 달성한 임시연 선수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고, 유도 은메달리스트이자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 손인 허미미 선수 등이 만세 3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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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매년 광복 회장이 맡아왔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 유족 회장이 맡았습니다. 갈등과 반목 이제는 끝냅시다. 오늘은 기쁜 날, 광복절입니다. 같은 시간 광복회를 비롯한 25개 단체는 백범 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존엄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광복회가 정치인은 받지 않겠다며 사전 공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치적 구호도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바로 윤석열! 광복절 기념식이 둘로 쪼개져 진행된 건 79년 만에 처음입니다. 혹시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다라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반쪽 광복절 논란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공식 행사라며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빠졌다고 광복절 행사가 훼손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현충원 참배로 대신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어정쩡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건지 부적절하다는 건지 명확한 입장 없이 야권의 친일 공세에만 반박합니다. 뭔가 배경이 있을 듯하죠.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독립기념관장도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표는 이틀 전에도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김 관장에 대한 옹호나 반대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겁니다. 당 지도부 역시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김 관장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심각한 인사검증에 있어서 흠결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좀 세모입니다. 물음표입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야권의 친일 공세에 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면서도 김 관장 추천 경로나 인물 파악 역시 깊게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섣부르게 입장을 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지만 야당의 친일몰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의원은 학자로선 몰라도 독립기념관장으로선 부적절하다며 여당 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김 관장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김관장 인사에 반발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고 표현했다, 과했다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의 논란과는 별개로 전국 곳곳에서는 태극기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선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고 부산에는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 보신각에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지고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 선수를 비롯해 시민들이 참석한 타종식도 열렸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합창단은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가를 부르고 뮤지컬 배우들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노랫말을 되살렸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독립군 뮤지컬과 시민 합창을 들으며 광복절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좀 아이와 뜻깊게 어떻게 하면 기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부산 중앙공원에는 200여 개의 태극기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동산이 만들어졌고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그랬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기쁘고 울산 문화공원에서는 광복회 총사령관을 지낸 박상진 의사 동상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사거리에 2만 명이 모이는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른바 살인자 발언 파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에 나선 전 의원이 의도적인 막말로 관심을 끌려 했다며 제명안 제출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송석준 의원 제명으로 맞불을 놨지만 내부에선 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에 책임을 주장하며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던진 살인자 발언에 국민의힘은 선택적 분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피습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사건 등 왜 침묵했었느냐는 겁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감정이입을 달리하는 그들의 선택적 분노가 민망하고 난감합니다. 당내 경선 중인 전 의원이 공직자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그냥 그 개딸들에게 자기의 투쟁성만 보이려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과 요구에 민주당은 오히려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제명당해야 한다면 송석준 의원도 함께 제명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다만 당 일각에선 과한 발언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국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보다 살인자라는 표현이 주목받게 됐다며 막말 이미지만 부각될까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 후보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자 일부 야권에서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 국방부를 장악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육해공군 장성 370명을 전수조사해봤는데요. 충암고 출신 4명밖에 없었습니다. 1%가 조금 넘는데 어떻게 군을 좌지우지한다는 건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충암고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주요 보직을 동문으로 채우고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는 지난주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용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갈등의 표면을 좁히기 위해서 장관님께서는 국방정보를 직속으로 끌고
제가 왜 직속을 쓰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어 지난 월요일 윤 대통령이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에 지명하면서 야권 전체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총암부 라인이 군 관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충앙보의 친정 체제가 유지 만들어졌다. TV 조선이 군 장성 370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조사해 보니 충암고 출신은 전체 4명, 1.0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 이상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한 명이었고 소장은 육군과 공군 각각 한 명, 준장은 육군 한 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해군 중장 이상 수뇌비 6명 중에 4명이 호남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호남파 대 애국파로 갈라져 있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군 장성 출신인 임종득 의원은 야당을 향해 더 이상 군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한 한국계 호주인의 국내 압송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아르메니아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건데 알고 보니 이남성, 지난 2017년이었죠.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로 호주에서 체포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호주 시드니에서 북한산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계 호주인이 체포됩니다. 호주인 최초 북한 간첩으로 알려진 최찬한 씨입니다. 호주 법원은 대량살상무기법 위반으로 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The charges that are being laid are of the gravest nature. So I'll say no more about the facts of the case. Obviously it'll be dealt with in court. 그런데 우리 법무부가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 아르메니아에 최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최 씨가 호주에서 출소한 뒤 러시아를 거쳐 도주한 곳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최 씨가 2009년 국내 기업의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 100만 달러를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과 정부 당국은 최 씨를 인도받아 100만 달러의 행방과 함께 대공 혐의점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최 씨는 대리인을 통해 TV조선에 도망친 적 없고 석탄은 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위와 사투를 벌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예년에는 입추와 말복을 지나 광복절이 되면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요. 올해는 아직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부산과 서울은 각각 내일과 모레 열대야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에 바다로 뛰어들고 튜브 위에서 파도를 타며 더위를 이겨냅니다. 백사장 모래 나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발바닥도 뜨겁고 이런데 바다 들어가니까 엄청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해운대 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7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2만 명 더 늘었습니다. 도심에 마련된 수영장에선 신난 아이들이 좀처럼 물 밖으로 나올 줄 모르고 그전에는 그 여기 수영장 같은데 안 와도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람도 다 녹을 것 같아요. 시원한 계곡과 숲속 캠핑장에도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나무 향도 나고 그늘도 지고 벌레도 없고 뭐 더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정도 환경이 최고인 것 같아서. 오늘도 내륙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33도 넘는 폭염 일수는 전국적으로 평년의 두 배 정도인 16.8일을 넘어섰습니다. 밤까지 열기가 이어지면서 20일째 열대야가 발생한 강릉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고 부산은 내일, 서울은 모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낮 동안에는 이제 햇볕의 영향을 받아서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고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올해 폭염은 각종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도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역대급 폭염에 아스팔트는 6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도심은 녹지냐 아스팔트냐 또 지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제법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직접 온도를 재봤습니다. 수은주가 35도까지 올라간 서울.
거리를 열화상 카메라로 보자 아스팔트 도로가 있는 한가운데가 온통 노란빛으로 불탑니다. 반면 나무가 우거진 바로 옆 흙길은 파란빛으로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잔디밭이 펼쳐진 녹지에선 40도 정도 수준이지만 바로 뒤편의 도로에선 5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몇 걸음만 옮겨도 온도를 20도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최근 기상청 조사에서 햇볕에 노출된 지면의 온도는 최고 45.5도로 사람이 체감하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1.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면과 가까울수록 높은 온도에 더 노출되다 보니 반려견 산책도 요즘 같은 땐 고민입니다. 반려견이 더위를 먹을 때라 수시로 얼음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얼음 얼려가지고 분위기 사면서 오늘은 조금 이제 한참 만에 지금 이제 공원에 나온 거예요. 기상청은 성인보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과 앉아서 하는 반일엔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어제 대낮에 서울에서 흉기살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가 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지만 병원 네 곳이 환자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구급차가 출동하고 들것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2시 13분 소방당국은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긴 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한 건 도착 시점에서 16분이 지난 2시 34분이었습니다. 구급자는 한 7명, 8명 탈락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오고서도 한 5분, 10분 계속 있었고요. 소방 관계자는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 인근 대학병원 네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면서 지체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급차는 환자를 받아주겠다고 한 5.5km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출발 10분 만에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구급차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던 피해자는 병원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30대 중국인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이면 기념공원이나 시설을 세우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곳도 많은데요.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가 찾아간 경기 파주의 태극기 공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기부한 땅에 공원을 지었지만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입니다. 독립운동 기념비와 조형물들이 길게 자란 잡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저것도 잡초. 여기 잔디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기가 좀 어떠세요? 저런 거 보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파주시는 2016년 광복절에 독립광탄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부지는 독립운동가 남동민 열사의 후손들이 기부했습니다. 공원 안에는 파주 출신 독립운동가 107명을 기린 107개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데요. 색이 바르고 곳곳이 뜯어져 있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공원을 찾은 기부자는 관리 상태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 말아도 될 짓을 한지 안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파주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원과 기념비를 개보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3월에 네. 행사하면서 다 잔디도 깎고 다 교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거기가 바람이 또 계속 많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관리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독립운동 관련 시설만큼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된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이 코로나 환자도 늘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특히 개학철을 맞아서 집단 감염 우려가 큰데요. 어린이들은 감염이 돼도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아서 고령층에 비해서 걱정은 덜한 편입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민지 기자가 설명합니다. 아기가 마스크 쓴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틀 동안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좀 심하게 코로나 확산에 어린이집도 비상입니다. 저희 반 애들이 지금 10명인데 지금 10명입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조사 결과 42개 병원의 어린이 코로나 환자는 최근 2주 새 387명에서 1,08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후통, 두통, 근육통과 더불어서 38도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이 있고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피곤해하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학이 시작되고 격리 의무는 사라지면서 학교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이나 경증이라 바이러스를 더 쉽게 퍼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이 확진자 증가가 성인과 고령층 등 전체 확진자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등은 학교 시설 소독 등 비상 방역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 경영자들의 보수가 공개됐습니다. 200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가져간 총수가 있는가 하면은 무보수 경영을 이어간 총수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미등기 임원인 총수 일가가 전문 경영인보다 연봉을 더 받는 관행이 주요 기업에서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기업 총수는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입니다. 총 194억 9,200만 원을 받았는데 급여는 20억 원 수준이지만 효성이 계열 분리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171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만 따지면 롯데 신동빈 회장이 117억 8,900만 원으로 총수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두산 박정원 회장이 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도 64억 원을 받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대 그룹 중에는 재계순위 4위인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5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고 3위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37억 원, 2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3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계 1위 삼성 이재용 회장은 7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도 재계순위나 실적과 보수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많이 받는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제시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67억 원을 받은 권영수 전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 등 총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전문 경영인도 있었는데 대부분 퇴직금이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결과입니다. 금융계에선 27억 1,500만 원을 받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4대 금융지주 회장 등을 제치고 최고 연봉자가 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식품업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에게 반전의 즐거움을 주는 이색 마케팅이라는데요. 어울리지 않을 듯하지만 찰떡궁합으로 매출도 상승세라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진열된 팝콘과 감자칩 포장지에 친숙한 빨간색 로고가 보입니다.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편의점 업체가 손잡고 만든 제품으로 과자와 함께 동영상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했습니다. 먹으라고 이제 저런 대용량 팝콘을 구비를 해두신 건데 구매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편의점에는 내비게이션 앱이 새겨진 도시락과 햄버거가 등장했습니다. 운전자들이 평소 많이 검색하는 강릉 지역 맛집을 간편식으로 선보인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거는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손도 가게 되고 또 들여다도 보게 되고. 식품업체가 가전업체와 함께 먹거리를 담은 기획 상품을 만들거나 치킨업체 캐릭터를 모바일 게임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기존 판매되는 제품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줘 색다른 재미를 찾는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이른바 펀슈머 마케팅입니다. 소비자 호응에 한 협업 제품 시리즈는 연간 1,000만 개 이상 팔리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즐기던 콘텐츠들을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업종 간 경계를 허문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많아진 데다 씀씀이가 커지면서 올 상반기 여행 수지 적자가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많이 찾기는 하죠. 그런데 쇼핑보다는 K컬처, K푸드 등을 즐기면서 소비액이 준 것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휴일 첫날,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은행 환전 창구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3만 3천 바트 했습니다. 평소에 좀 약간 명품들이 유명하다 해서 그때 거의 한 400 정도 해서 갔었고. 올해 상반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돈은 143억 달러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 78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6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해외에서는 팍팍 쓰는 추세인데 반해 외국인들은 개별 관광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단체 쇼핑보다는 맛집 체험 등 한류를 즐기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We want to buy the merchandise. Who are you fans? Me, I love NCT. 交通 관계가 가장 安いと思いました. あとはご飯. あとはコンビニでなんか 2+1 とか 3+1 がお得やなと. 외국인을 사로잡을 고부가 가치 여행 상품이 적다는 점도 만성적인 여행 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요즘 60대는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죠. 65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는데도 한국의 정년은 세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인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년 연장 시급한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한국의 정년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짧다 맞습니까? 네, 주요 선진국들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추는 추세입니다. 한국보다 정년이 짧았던 중국마저 지난달 공산당 회의에서 법적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때문입니다.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정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예 폐지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대만은 지난달 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과 영국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오래전에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가 이 은퇴한 다음에 소득 공백 기간이 좀 많아져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선진국 중 가장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정년을 맞은 1964년생은 63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평균 은퇴가 55세임을 감안하면 다수 은퇴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근 10년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년을 늦추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본에선 재고용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76.4%가 고령자를 재고용하고 정년 이전 대비 70%의 임금을 줍니다. 회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숙련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차가 정년을 마친 기술직 근로자를 2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자체 운영 중입니다. 자, 정년이 늘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청년 일자리와 좀 상충된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정년 연장 추진을 발표하자 가뜩이나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반발했는데요. 정년 연장에 앞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균형을 유지할 효과적인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업무의 측면, 직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년 연장과 청년 문제는 따로따로 해법을 잘 구사하는 것의 문제지 상호 충돌의 문제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정년 연장 문제는 노인을 몇 살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규정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노인 연령 기준 먼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노인 기준은 연금과 정년, 복지제도 등 여러 사회 정책과 연결돼 있습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연령은 65세로 굳어졌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 결과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0.5세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연령 기준을 재검토 중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취업과 동시에 뭐 노후 대책부터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고령화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이 대응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갈라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숭고한 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기부천사로 유명한 가수 션이 5년째 주최한 기부 마라톤에는 역대급 폭염에도 역대 최다인 16,000명이 함께했습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집을 지어주는 데 쓰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가수 션이 참가자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달립니다. 총 81.5km를 완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기업 후원금과 일반인 참가자 기부금을 더한 13억 원을 모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광복 79주년, 우리는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합니다. 독립유공자 그리고 후손분들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씨도 페이스메이커로 나서 16.3km를 달렸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저희가 뛸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복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해진다고 생각하고. 일반인 참가자들도 광복절에 맞춰 정해진 8.15km 구간을 달렸습니다. 2020년 시작한 기부 마라톤은 올해로 다섯 번째인데 역대 최다인 16,300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인데 역사적인 날을 함께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려고 나왔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거에. 기부금으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게 집을 지어줬고 조만간 17, 18호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일본은 오늘이 패전일이죠. 일본 정치권의 행보는 실망스러웠습니다. A급 전범들의 제사를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에 현직 강료와 의원들이 직접 참배했고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들어섭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격인 방위상이 패전일 전후 야스쿠니를 참배한 건 3년 만입니다. 이번의 참배가 한일 관계에 与える 영향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과 引き続き 관계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 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등 현직 강료들의 참배도 5년 연속 이어졌고 의원 80명도 집단 참배에 나섰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신지로 전 환경상도 직접 야스쿠니를 찾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참배하진 않았지만 야스쿠니의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추도식에선 3년 연속 반성이나 사과 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2도도 繰り返さない.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논평을 통해 시대착오적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 방위 주재관을 불러 엄중 항의했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경찰 박스에 물고기떼가 그려졌고 또 동물원 문에는 새를 풀어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신작 동물벽화 내용입니다. 자고 나면 하나씩 나타나는 작품에 영국 런던이 술렁이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붙잡힌 동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고릴라. 런던 동물원의 닫힌 셔터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세계적 예술가 뱅크시의 동물벽화 연작 9번째 작품입니다.
Yeah, we're so lucky, we're so privileged that Banksy's chosen London Zoo to continue that theme, and it looks amazing. 뱅크시는 지난 5일부터 매일 한 편씩 9편의 벽화를 런던 곳곳에 그리고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절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염소를 시작으로 코를 맞댄 코끼리 두 마리, 다리 그네를 타는 원숭이들이 차례차례 세상에 나왔습니다. 위성 안테나엔 늑대가, 식당 벽면엔 펠리컨이, 광고판엔 고양이가 그려졌고 경찰 박스는 물고기떼의 수족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주차된 자동차 위로는 기어오르는 듯한 코뿔소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에 들썩였습니다. I think it's amazing to see this showcase of art connecting with the culture and also with the society that we live in. 거리에 전시된 만큼 훼손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공개 1시간 만에 도둑 맞거나 페인트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는 것이란 정치적 분석부터 환경과 자유를 표현했다는 의미 부여까지 뱅크시의 의도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뱅크시 측은 그림자가 빛을 가리는 시대에 대중을 응원하려는 단순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 같아요. 국내 첫 샹송 가수 최양숙의 명곡이죠. 서울대 성악과에서 다진 우아한 목소리 뒤로 기타 연주가 흐릅니다. 서울대 회화과에 다니던 김민기의 솜씨입니다. 아름다운 선율도 그가 썼습니다. 최양숙의 오빠였던 경음악 평론가 최경식이 후배 김민기한테 곡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죠. 훗날 김민기가 저음으로 부른 노래는 압권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하루아침에 선선해지는 가을 초입에 그보다 잘 어울리는 곡도 드물 겁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 나무처럼 싱그러운 그날은. 김청환이 쓴 늦여름엔 이미 싱그러운 가을이 와 있습니다.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이 간지러운 바람에 흩어집니다. 8월 절반이 꺾이도록 하늘이 불벼락을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기온이 올여름 가장 더운 36.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열대야는 내리 25세를 이어옵니다. 열흘치 예보를 보니까 적어도 25일까지 계속된답니다. 종전기록 20여세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입추는 배신해도 처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이 선다는 입추가 여드레 전이었지만 가을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더위를 치운다는 처서는 비로소 창문을 닫고 자는 날입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선 뭉게구름 타고 온다고 하듯 가을빛이 완연해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배신의 처서가 되게 생겼습니다. 시성두보가 늦여름 한가로운 강촌 풍경을 노래했습니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자식은 바늘 두드려 낚시를 만드네. 올 늦여름은 시선 200처럼 나와야 할 모양입니다. 숲속에 들어가 벌거숭이가 되자. 모자 벗어 석벽에 걸고 머리에 솔바람을 쐬자. 릴케는 여름 폭우와 이글거리는 태양이 풍요로운 가을을 불러왔다고 찬미했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여름이 길고 혹독할수록 가을이 찬란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8월 15일 앵커 칼럼 오늘 늦더위 징글징글하다였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뜨거운 열기와 소나기가 공존했습니다. 수일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내일도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서쪽 지역은 5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20에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소나기나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 2018년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 일수와 같아지겠고요. 내일 서쪽 지역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 뉴스 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